해당 아파트는 입주한 지 두 달가량 지났는데요. 냉장고 수납장을 없애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뜯는 와중에 거기에 있는 그런 쫄대라든지 아니면 위에 장, 그다음에 옆에 장, 거기서 곰팡이가 대량으로 나온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봐도 곰팡이가 심하게 번진 상황입니다. 냉장고 장만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싱크대 뒷면도 또다시 또 곰팡이가 확인이 된 거고요. 싱크대, 붙박이장, 화장대, 신발장 등등 집안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데요. 183세대가 곰팡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뭐 다 그렇다고 봐야죠. 바깥으로 뭐 삐져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곰팡이가 많다 말을 했는데 이거를 싹 닦아놓고서 지금은 없잖아요. 안쪽은 상태가 심하죠. 당연하고 아이 작은 아이가 이제 비염이 좀 심해요. 이런 상태에서 입주를 못하는 거죠. 새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새 집에 이런 거를 그냥 살라고 그러는 거지. 또 다른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곰팡이가 가득한 아파트에서 저도 18시에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리고 천식이나 뭐 기관지 아프신 분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서서히 내 몸은 여기 사는 기간만큼 망가지고 있잖아요. 새 아파트 구매한 거지 제 곰팡이 가구를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곰팡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전체 세대 중 약 30%만 현재 입주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시공사 측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바꾸면 없어진다. 죽어있는 곰팡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랩핑 처리하면 다 될 거다. 끄집어내봐서 곰팡이 있으면 닦고 랩핑 처리, 엣지 처리하면 뭐 전혀 생길 일이 없다고 아주 100%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벌레도 닦고? 그 벌레가 엄청 들어왔어. 그치? 벌레 지저분한 벌레는 한번 쓱 닦고 약 뿌리고 다시 테이핑을 하더라고요. 이 곰팡이가 생긴 가구를 그저 닦아주기만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곰팡이도 모자라서 벌레까지 발견됐습니다. 한번 닦은 곳에 다시 곰팡이가 생기고요. 곳곳에서는 벌레 알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 딸이 어제 제 숨을 못 쉬겠다고 콧물이 자꾸 나오는데 이 콧물이 나오는데 또 말을 못 하고 엄청 건조해지고 다시 콧물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 너무 아팠어. 한 2-3일 되니까 우리 둘째가 콧물이 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신랑도 콧물이 나오면서 더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첫째까지 같이 똑같은 증상으로 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아기들 몸에서 이렇게 가렵다고 계속 긁어가지고 보니까 뭐 이상한 두드러기처럼 나온 것도 있었고. 정말 아이들이 걱정인 상황인데요. 교체를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때. 교체는 못 해드려요. 닦았는데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때는 교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